안녕하세요, 시영아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들과 좋은 건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탈취제입니다. 탈취제. 솔직히 탈취제 제품 엄청 많고 좋은 것들도 많겠죠.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파인솔, 다우젠 전해수기, 편백나무 피톤치드. 이 세 가지를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많이 사용한 제품들이죠. 첫 번째로 이 파인솔 제품은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요. 다만 파인솔은 간단하게 말해 다목적 세정제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죠.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탈취 효과는 소변 냄새랑 섞이면 더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취 효과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수기. 소독 효과도 없고 탈취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때부터 바로 사용을 중단했어요. 그 다음으로 편백나무 피톤치드. 너무 편백나무라는 게 참 좋죠. 사람한테도 좋고 물론 동물한테도 좋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으면 향도 좋고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너무 비싸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금방 다 써버리더라고요.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사서 쓰면은 가성비 면에서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좋기는 좋아요. 제가 써본 결과 탈취 효과도 탁월하고 소독 효과도 물론 있겠고, 근데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비싸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쓰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 동물병원.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원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소독 탈취제 뭐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품 쓰고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리스테린을 물에 희석해서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강청결제요? 이러고 제가 반문을 했죠. 그거 맞다고, 물에 조금 희석해서 쓰면 소독도 되고 탈취 효과도 있다고 원장님은 병원에서 아이들 진료하고 소독제로 그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물에 요만큼 희석해서 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가 본가 싶어서 집에 와서 바로 검색을 해봤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고 좋고 뭐 소독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파인솔은 다목적 세정제예요. 다목적 세정제. 세정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리스테린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글 해서 쓰는 구강청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 소독용이에요. 다목적 소독용. 세정제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바닥에 뿌려서 닦았어요.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조금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발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발에 묻은 거는 핥는 습성이 있어서 핥는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소량은 핥아도 강아지한테 문제가 없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저도 미심쩍을 건데 원장님은 직접 그거를 아이들 진료하면서 소독제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샀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리스테린을 바로 샀습니다. 사서 물에 희석해서 써보니까 이게 솔직히 구강청결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박하향 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써보니 소독이 된다는 느낌? 썼을 때 저는 소독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박하향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탈취 효과도 중요하고 소독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성비 면에서 이거 한 통이면 정말 오래 씁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지금 이걸 쓰고 있고 원장님도 이 제품을 추천하셨었고 저도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왜? 저는 써보고 있으니까, 사용 중이니까요. 얼마나 희석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테린은 제가 이거 쓰던 건데 이만큼 남았습니다. 한 통 다 쓰고 뚜껑을 열어서 분무기 있죠? 요만한 거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물을
리스테린을 먼저 넣고 물을 넣으면은 거품이 생겨서 거품 때문에 물을 다못 채워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물을 먼저 넣습니다. 물을 먼저 이렇게 채우고 이만큼 채웠습니다. 이만큼. 리스테린을 얼만큼 넣으면 뭐 요만큼이라고 하는데 뚜껑에다가 3분의 1을 따라줍니다. 뚜껑에다가 3분의 2 정도 해서 휘저으면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흔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상 탈취제 고민이신 분들, 정말 여러 가지 탈취제 써봤는데 솔직히 탈취제가 좋은 제품이 많죠. 근데 과연 이게 아이들에게 안전할까? 아이들이 핥았을 때 문제가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저는 리스테린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잠깐 아이들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총화분이었습니다. 베비였습니다. 해설이었습니다. 다성이었습니다. 양이었습니다.